안녕하세요, 태지쌤이에요. 오늘은 0.5초 간격으로 도레미 단음을 내고 멜로디를 내는 액션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PC가 아닌 스마트폰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방법은 거의 비슷합니다. 소리를 낼 거기 때문에 사운드를 선택을 하고 멜로디가 아닌 피치 그리고 옥타브를 정해줍니다. 4옥타브 도 그리고 0.5초 간격으로 도레미 음을 낼 거기 때문에 0.5초를 쉬어야 되겠죠? 딜레이라는 블럭을 선택해 줍니다. 시간 간격은 50 그리고 복사한 다음에 레 0.5초 쉬고 미 소리를 내고 다시 0.5초를 쉬고 멜로디 소리를 내는 거죠. 멜로디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피치를 선택했었는데요. 멜로디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사운드 스탑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멜로디 중에서 원하는 것을 선택을 해줍니다. 저는 이 중에서 해피 버스데이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이 멜로디를 몇 초 동안 출력할 것인지 그걸 정해줘야 돼요. 그래서 딜레이를 가지고 와서 노래는 한 6초 그리고 마무리를 해줍니다. 설정에서 로봇 플랫폼을 RQ130에 컬링봇으로 바꿔주고 파일을 전송합니다. 이렇게 도레미 0.5초 간격으로 단음을 내고 6초 동안 멜로디를 내는 액션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로봇은 위에 있는 블럭부터 순서대로 실행을 했습니다. 이런 걸 컴퓨터 사이언스에서는 순차라고 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순차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